봐요. 아, 지금 이제 아실을 땁니다. 아실을 수확하고 있고. 자, 아시 따고 연속 착가가 되는 농가가 있고 안 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어제는 제가 한 군데 보여줬는데 연속 착가가 됐죠. 아시 있고 엇갈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엇갈이를 닦아 막까 벌을 넣을까 막까 하는 중이죠. 자, 그분하고 이분하고 시기는 한 4월 차일 거예요. 4월 차에. 자, 왜 그분은 연속 착가가 됐고 이분은 좀 주춤했다가 나갈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좌지우지 하는 건 비료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료라고 먼저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이걸 좌지우지하는 건자 온도입니다. 온도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까. 자 그다음 물입니다. 물은 곧 뿌리의 분포도이기 때문에 자 연속 착화는 온도가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물질을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에 뿌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 번에 많이 달면 안 되고, 항상 층층이 달아야 되고. 이게 이 기준에 따라 좀더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누구나 다 연속 착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온도, 그리고 내 물질,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걸 계속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 내세요. 그래야지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순이 나가다가 이제 순이 정체하면 요 밑에 이제 우리 순 쳤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순이 또 나옵니다. 저러면 이제 터벅순이라고 하지. 제가 왜 나오겠냐? 살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이대로 수정은 될 겁니다. 근데 갔다 가면 순이 확 우거지겠죠? 고를 잘 조율하세요. 저라면 이제 뜨문뜨문 수정을 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순이 나오는지 멈추는지 내려가는지 그를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참고해봐요.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좋은데입니다, 좋은데. 얘는 종자가 이제 세월이 많이 됐으니까 오픈해도 안 되겠나. 자, 2, 4, 6, 7, 8. 한탱기 3개, 3개인데 2, 4, 6, 7, 8. 아이고, 8, 9개. 9개 있네요. 3개씩. 3, 4개? 3, 4개 달렸겠다. 아직 오리지널 비대기가 아니잖아. 비대기 들어가 봐야 알지. 그죠? 그죠? 비대기 들어가 봐야 알고. 이렇게 종자에 따라 열매가 조금씩 다 달라.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요런 거는 품질계 뭐 내뱀계 이제 좋은데 얘들은 확확확 다르게 느껴지고. 신기하죠? 이것도 뭐 일단 참외는 참외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열매 다 봤고,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이제 입줄기 꽃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 입줄기. 입줄기는 뭐 나가긴 나가는데, 원체, 이 열매의 양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입줄기 신초의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 다음 영역이 이제 꽃인데, 꽃이, 자, 밑에 건다 졌고, 이제 중간 얘들이 펴주겠냐, 이거지. 일단은 질소질 하면서 인산 칼슘을 꾸준히 주세요. 주면서 물을 계속 앞뒤로 흔들어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뿌리를 빼면서, 자, 흘러가 봐야 되는 거지. 자, 아무쪼록 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저는 한 번씩 오는 거고, 여기 농장주가 곧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만의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참고해봐요. 저는 이제, 양분을 어떤 식으로 줄까? 요거를 좀더 고민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아시가 띠린띠린. 저게 아시겠죠? 그 다음, 어정리가 있나? 어정리야, 어정리야, 어딨니? 어정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정리가 아직 없는 것 같죠? 이것도 아니야. 이게 자연수정일 거예요. 자연수정이고. 어정리는 없어요. 어정리가 없고. 자, 수는 잘 나옵니다. 그죠? 대갈 잘 나오죠? 자, 열매가, 뿌리, 입줄기, 꽃, 열매. 자, 열매가 달리고 다시 이제
뿌리가 나가, 뿌리는 계속 조금씩 빼면서 입줄기가 나가면서 다시 꽃 열매가 들어와, 꽃이 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꽃이 무너지는 겁니다. 뿌리, 입줄기, 꽃, 열매, 이 삼각편대의 밸런스,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짜잔, 짜잔. 음지와 양지의 작황은 달라요. 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증발이 달라지는 거겠죠. 저라면 엇갈이 달 거요. 달고 그냥 떠밀 거요. 떠밀어야 돼, 이거. 자, 이제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밀고 가도 됩니다. 됐다. 아직 이거 이러면 아직, 자, 20일? 25일? 자, 됐어요. 너무 이제, 이제는 겨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입춘. 자, 계속 온도가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자, 물질을 하면서 달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순을 빼낼 줄 알아야 돼. 자, 순을 빼내면서 이제 그 대신에 절개 너무 안 빠지고 또박또박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매를 달아가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벌러는 타이밍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그래 앞날을 계속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계속 이제 농민들이 이제 흘러가는 거지. 저는 그거 맞춰가지고 아 이거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업자, 뭐 같이 가는 멘토, 그런 것보다는 농민이 스스로 보면서 흘러가야 돼. 자, 참고해요. 이상입니다. 푸념 한번 하고 갈까요? 푸념. 인간관계는 말이요. 자, 부모 자식 관계 외에는 언제든지 연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천류는 절대 쉽게 안 끊겨. 하지만 다양한 이제 뭐 지인 관계, 친구 관계, 업의 관계 이런 관계는 특히 업의 관계는 내 농사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럼 끊기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업자는 자 내 비료가 안 팔렸다 그럼 그냥 끊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생계라는 영역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솔직히 예전엔 이게 많이 섭섭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근 이제 39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아무쪼록 서로가 잘 돼야지 인연이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 인연이 됐으면 서로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거래처 농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와 인연이 되는 농민들이 또 우리 배드푸드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많이 나눕니다. 자기 이면만 생기고 자기 나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분들은 결국은 타인을 아프게 하니까. 자, 예전에는 참외 아씨 딸 때 오면은 막 참외도 하나 주고 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자 삶이란 게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항상 바라봅니다. 저와 인연된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이상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온도는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깍지벌레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노? 이거를 그죠? 이걸 깍지벌레 가겠죠. 아이고. 자, 이상입니다. 약을 쳐놔서 그냥 휙 보고 갑니다. 휙, 휙, 휙. 다 봤습니다. 자. 맛이 색깔 나죠? 맛이 색깔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줄기가 잘 나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꽃이 잘 오는지 봐야 됩니다. 배도표. 순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는 원충 겨순, 다시 겨순에서 순이 나올 겁니다. 자, 손자순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에 2배, 3배, 4배가 팡팡팡 증가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굳이 순을 많이 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균충은 알아서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많이 봐줬는데, 관찰해봐요. 농민들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자, 꾸준히 관찰을 하십시오. 정말 심한 건 제 눈에 보여요. 근데 잔잔한 건 안 보여요. 자, 이상입니다.